왜 신선생님은 홍시 안 먹고 있었어요? 홍시요? 예. 손님하고 같이 먹지. 쟤만 날라 먹으면 안 되지. 저도 오래가면 인사 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승주. 신선생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한달 전에 예. 우리가 단식을 했죠? 예. 신선생님 몸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요? 예. 한달 하고 난 뒤에는 뭐 살이 좀 쪘지 않겠나 싶네요. 단식 후에 좀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번에 구독자분들이 또 예. 용가하고 꽃감 같은 거, 또 이렇게 귤 같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 공략을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요거 꽃감이 5개 들어있었거든요, 신선생. 예. 내가 요걸 하나를 먹고 나서 돌아서면 이게 5개가 싸그리 사라졌어. 그 입이 말이라 깜짝할 사이에 무슨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어요? 우는 애기 꽃감 준다 했잖아요. 다 당신 무섭할 것 같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어째를 잘 먹는지 꽃감이 아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꽃감도 이제 말린 거니까 그죠? 과일에 예. 속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이 달콤해가지고. 이, 요, 홍시가요, 이렇게, 농축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당도가. 완전 농축됐죠. 아, 신선생, 지금 예. 이제 과일을 뭐부터 먹을까요? 사과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저기, 사과부터요, 하고, 그 다음, 이제, 용과, 사과 용과? 예, 아보카도 이렇게 먹을까요? 그럴까요? 예. 어쨌든, 미리 깎아놓으면은, 예. 과일 종류는 그거 해서, 사실 저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깎아서 먹습니다. 항상 먹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 신선생 온 지가 이제 거의 4달 다 돼가요? 예. 맞죠? 그 4달 동안에 그 일은 안 늘었어, 신선생이. 일은 안 늘어, 일은. 신선생이 힘은 좋아져갖고, 물을 얼마나 잘, 물동이에다가 얼마나 물을 잘 떠오는지, 뭐 밭에 일 같은 거, 풀 베는 거 못해도, 물 떠오고 청소하는 거 하나로 제가 모든 것이 다 용서됩니다. 하루에 한 다섯 바게트 이상 떠오니까요. 어깨에 근육이 조금 붙었죠. 그래, 말려. 예. 처음에 오실 때는 그냥 어디 타파, 태풍에 그냥 날려갈 것처럼 휘청휘청거리면서 들어오더만은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 안 날릴 것 같은데. 그죠? 편해졌죠. 튼튼해졌어요. 예. 그리고 풀 하나를 이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가 몸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몸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세요? 아무래도 그 에너지에 민감하죠. 조금 이게 이제 생거를 먹으면 에너지가 확실히 가볍고요. 조금 화식이나 익은 걸 먹으면 에너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에 민감하다 하는 거예요. 음식은 안 먹는데, 요번에 사실은 신선생 우리가 과자랑 예. 신선생 강정. 예. 강정하고 미역 예. 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역 조청이 한번 초장에 찍어서 먹고 그래 했는데, 그거는 뭐 바빠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먹방을 자주 안 하게 돼요. 맨날 뻔한 거니까 먹는 게. 사과 하나 드십시오. 예.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마. 그죠? 사실은 떡국을 좀 이번에 사가지고 한 그릇 끓여드리려 하다가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제 깨구리 다 저기 나왔던데요? 엄청 시끄러워요, 깨구리들 때문에. 예, 요즘 날씨가 좀 겨울 낫지 않게요. 날씨가 포근하니까 낮에는요. 네.
개구리가 일찍 뛰어난 것 같은데. 맞아, 일찍. 저러다가 추우면 자들 또 난리 납니다. 그 뭐 경칩, 아직 경칩이 한 지금 뛰어나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겨울잠을 자기는 좀 힘들겠지요. 한번 뛰어나면. 저도 어쩌는지 모르겠네. 작년에도 그래갖고 다 애들 죽는지 어쩌는지 또 사그러졌더라고 애들이. 가해식할 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단백질이 좀 많이 들고 영양분이 풍부해서요. 너무나 단 것만 다 못 먹거든요. 가해식할 때는. 그래서 그 영양소에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 그 현준 씨라는 분이 과일 사 먹으라고 또 인사를 보내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보카도 하나 사야 됐어요. 열심히 하려고 는 안 해요. 신선생 자체가. 별로. 그냥 차분하게요. 그냥 일을 안 벌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일 빨리 봐야 고생하거든요. 크게 큰 변화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꼈는데 뭐 아르바이트 두세 군데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몸은 몸대로 충나고 그다 돈도 모아지는 것도 아니야. 희한하게. 맞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 여유를 갖는 것도 좀 필요한데 어떻게 된 세상이 그것이 다 같이 바쁘게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야의 유희이지야. 마야. 누군가의 장난인 거라 이거는. 우리가 내가 대학 다닐 때도요. 스님들조차도 뭐를 그렇게 배운다고 두 개, 세 개씩 배우러 쫓아다녀. 근데 그게 진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걸 배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쫓아다니는,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크게 이익이 없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차라리 한가롭게 차 마시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 못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 마음을 쉬는 것보다 못하다니까 그게.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랄까요? 이제 진화에 대한 지지야. 참 나에 대한 자각에 대한 수시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단 말이야.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마음이 이제 외부로 향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사람이라든가 사물,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있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모든 주의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자기가 있다 하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망각의 상태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에너지를 이 외부에 쏟아버리니까 진화의 힘을 낭비하는 거지요.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라. 예, 맞아.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 하고 뭐 학원을 몇 군데 다니고, 사실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참진짜에 나왔자라.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거를 찾을 줄 모르니까 자꾸 외부로 가는 거야. 근데 돈도 그냥 끝없이 추구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누가 채가는지 모르게 채가버리거든. 힘들게 번 돈조차도 있잖아요. 남아있지가 않아. 나이가 들면 흔적도 없이 있잖아요. 사라져버려. 귀신 같다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 그래, 일체가 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요. 이 유가 환이거든요. 원래 무에서 유가 나온다 하는 거는 사기거든, 일종이에요. 그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에서 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재료가 있어야지만 그렇지. 재료를 조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자체가 환적인 거지요. 이 마야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환상의 세계. 예.
근데 이게 착각, 그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꿈에서 한바탕 연극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거든. 연극 배우들이거든. 예. 그게, 연극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뒤에 돌아서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허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도 한바탕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예. 꿈에서 깨보면 실체가 없거든요. 예. 맞잖아요. 예. 우리 삶 자체도요. 이 진짜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그 전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게 실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아있는 거는.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신선생 저 농티 핀다, 승주 저거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는 놈도 없고 열심히 하지 않은 놈도 없다니까. 그렇지. 원래 없어요. 예. 당신들 착각하는 거라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라고요. 벌써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의 시뮬레이션, 가상현상이라, 가상현실이라 하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래,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꿈을 예로 들어보면,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상태에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우, 심각하죠. 예. 불이 나고 그러면 저 불을 빨리 꺼야겠다 싶고 막. 예. 그렇잖아요. 막 꿈에서 뭐 돈이 막 들어온다거나 뭐, 뭐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서 깨어나니까 그 뭐 흔적도 없이 그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꿈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이게 생시의 상태가 꿈의 상태라 하는 걸요. 깨닫기는 상당히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10만 명이 한 명만 알아봐도 예. 정말 대단한 건데, 아, 그래서 저도 뭐, 물론 승주도 그냥 그동안에 참 고행, 난행을 다 해봤는데, 해보고, 한계까지 다 가봤는데, 그것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더라고. 예. 근데 이제 나의 어떤, 그 영혼을 좀 정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긴 해요. 그 나의 습기, 그 나라는 그런 자만심, 아상예, 에고라 그러지, 에고, 예. 에고를 좀 없애기 위한, 원래 나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예. 지금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 그래, 자기 자신을 몸 아니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의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나고요. 또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는데 의식이 없다면 마음이나 몸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물론 이제 자신의 참된 본성, 참 나는 이 의식을 초월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의식이 현재로서는 나의 유일한 하나의 뭐 재산이지요. 하나의 유일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토대랄까요. 하나의 거기 이제 자산인데 이 의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진화의 상태, 참 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명상과 공부와 연구를 해 나가면요. 분명히 진화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 과학으로는 양자 물리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요? 하나의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아주 공부를 해보면요. 그래.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도 이 우주 전체의 어떤 비밀들을 속속이지 않습니까? 밝혀내고 있으니까요. 뭐, 말 그대로, 우리는 일종의 관찰자, 이제 주시자이지요. 이렇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확고하게 이 의식이라 하는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제 이렇게 자각이 된다면요. 나와 내 것이라 하는 게 사라지고 어떤 돈이라든가 물질적인 것, 기타 이런 사물들에 대한 집착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본성을 찾아 나가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9년간 힘든 고행 과정을 겪어가지고 참된 진화를 이제 깨달았는데 이 형상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예. 없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라는 그 의식에 의식이 생기기 이전에 나란 부모의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 예. 그 절대자죠. 절대자. 예. 그거는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는 모양도 없고요. 예.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나. 예. 그래 아주 미세한 측면을 연구한 원래 양자 물리학이 원자 이하의 아주 미세한 것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이제 수행도 뭐 돌을 닦는다 하는 이것도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수행 과정이죠. 나 하나 먹고 신선생은 두 개만 먹어요. 스님 저도 한 개만 먹어요. 저도 한 개만. 진짜요? 예. 한 개만 먹겠습니다. 아까 저게 많이 먹어서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애껴 놀란다. 예. 그러면요? 예. 그리고 하나요 과자. 예 까까. 과자. 그거 몇 개 먹어요? 예. 몇 개 넣어줄까? 예. 그래서 과자도 몇 개 먹어요? 세 개만 먹을까? 예. 예, 이거는 현미 강정이라고요. 이제 현미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절 장 본 거에서 이거 예. 유일하게 장 본 거. 현미 과자하고 그다음 땅콩하고 이렇게 호박씨. 예. 그거 딱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 먹었어요. 여기 이쪽에 이쪽 입으로 싹 다 들어갔어요. 예. 맛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과자를 전혀 접하지 못했거든요. 과자를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먹어. 이거는 방부제가 없잖아요. 직접 만드니까. 물엿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설탕 조금 넣고 물려놓고. 갈수록 생각이 더 이제 미세해지게 하고 의식을 더 미세하게 하다 보니까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고 자꾸 미세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지만서도 그러면 이 음식을 먹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의식이요. 몸을 통해서 몸의 감각기관이나 지각기능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거든요. 결국은 의식이 음식을 먹는다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서도요. 아니, 생각이 죽으면 먹을 수 있는가요? 그렇죠. 못 먹죠. 예.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딱 보고서 먹는 거지. 의식이 없으면 못 먹죠. 예. 과일 사 먹으라고 몇 분이 과일 값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해. 연과가 너무 맛있네 이번에. 예.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귤을 보내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되게 귤이 맛있더라고요. 네. 너무 달콤하고 신선하고 이제 노지 귤이라 가지고요. 아무래도 태양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맞죠. 맛이 달라요. 예.
달콤한 게 맛이 달라. 예. 확실히. 아, 그리고 예. 그 옹달샘에 예. 물을 우리가 항아리 넣고 했잖아요. 예. 항아리가 도려 방해를 하더라고. 예. 그 내가 이 머리가 아담아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예. 그래 했으니까 예. 그 후에 또 손을 다시 봐가지고 말이라요. 예. 어, 그 자연 또 옹달샘을 완전히 예. 또 더 올라가서 또 다시 만들어야 돼. 예. 그 두 번째로 만들고. 예. 그게 너무 맛있네. 아, 홍시도 맛있네요. 저는 좀 달콤한 걸 안 좋아해요. 젖배를 골맞거든요. 어렸을 때. 그럼 어머니가 늙었는데 젖이 안 나와가지고. 예. 내 동생이 또 하나 태어났거든. 두 살 차이로. 그래가지고 젖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젖을 떼게 하고는 억지로 당원물을 먹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 단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데 내가 이 운명이 또 이렇게 예. 과일 먹으면서 이렇게 살림 운명일지 몰랐지. 쓴 거를 참 좋아했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홍시 같은 건 잘 안 못 먹어요. 예. 꽃감만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 정도? 예. 얼마 있어요? 이런 한 잔에서 한 20개 정도를 먹는 것 같은데. 예. 벌써 그거 두 박스 왔는데 한 박스 다 먹었어요. 한 박스 나가서. 한 번 먹으면 한 2, 30개씩 먹어버리니까. 엄청 잘 익었죠? 응? 와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꽃감 하나 남았잖아요. 예. 꽃감 맛있어요? 예. 단순 꽃감이 시도 없어. 꽃감에. 예. 그리고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엄청 달아. 예. 손님 제가 용가 하나 먹을게요. 있으니까요. 왜? 없잖아요 손님. 귤을 하나 먹어요. 아, 귤 있어요? 귤 줘요? 예. 사줄게요. 예. 맨날 조금 늦게 먹으면 뺏겨요. 예. 껍질 뺏기다 보면. 내가 다 빼앗아 먹죠. 참 예뻐. 근데 이제 몸무게가 단식에서 다시 가해져가 이러니까 한 1kg에서 2kg 정도는 다시 오른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1kg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귤 한 개 더 주실래요? 맛있죠? 달콤한. 예. 귤도 이렇게 물 대용으로 이렇게 먹으면요. 맞아요. 산에 예. 갈 때 귤 갖고도 가잖아요. 예. 귤 진짜 맛있더라고. 지금 과일 하나 먹을래? 과일 과자 하나? 예.
오늘은 있잖아 쉬는데 네. 지금 배부르죠. 배부르면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배부르면 해서 예. 이긴 사람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예. 치우든지 예. 지가 치우지 않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이긴 사람이? 예.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치워. 스님 뭐 치워요? 스님한테 이거 당했습니다. 스님의 수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긴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스님한테 속았어요. 스님이 나도 깜찍같이 이렇게 속이다니. 날라날라 치우라오. 알았어요. 일단 인사하고. 예. 여러분들 새해 그 2020년에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의식이 다 상승하고 네, 뜻과 같이 모든 일들이 다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동에서 승주 예,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져가. 손님 못해요. 못해요. 전옥 안 가져가? 손님 이겼지 않습니까? 뒤지게 한번 맞아볼래 오늘?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가져가! 알았어요. 이 사람한테 말이라! 이게 어찌된 사람이 싸그리 껍질같이 다 들고 가. 예. 이건 어차피라 예. 이거. 알았어요. 응? 예? 이거. 주세요, 다. 이거 싹 들고 가야지. 예. 응? 통째로 들고 가요. 예. 아이고. 좀 발전되고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